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3월 27일 토요일이고요. 오늘 제가 여기 온 곳은, 여기 워싱턴주에 있는 레이시라는 곳에, 여기 백신 센터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백신, 코로나 그 바이러스 백신을 맞는 날인데요. 제가 여기 올때 생각하기에는 드라이브 트루로 해서 이제 차에서 맞는 거를 예상을 하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건물 병원 안에 들어가서 접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주사 맞는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 보려고 했는데, 오늘 그거는 힘들 것 같고, 이제 어포인먼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제가 지금, 백신을 맞으려고 합니다. 제가 맞을 백신은 모더나 백신이고요. 일단 뭐 1차 접종이 끝난 다음에 2차 접종 때는 좀 부작용이 있어서 조금 뭐 이렇게 몸살기랑 뭐 이렇게 오한 발열이 있다고 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안 맞는 것보다는 낫고 또 저희들 이제 또 집에 아이들도 있고 해서 제가 일단 저희 와이프보다 먼저 제가 일단 시험 삼아 먼저 오늘 백신을 접종하려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접종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들어가서 접종을 이제 맞아야 될것 같고요. 제가 일단 접종을 하고 와서 다시 한번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올게요. Few moments later. 네, 여러분. 지금 백신을 1차 접종 백신을 맞고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여기 이렇게 무슨 백신 카드를 한장 받았고요. 저는 이제 3월 달에 맞았기 때문에 이제 4월 달에 다시 2차 접종을 하라고 이렇게, 리코드 카드를 줬습니다. 그리고 뭐, 귀엽게도 여기 무슨 스티커를 하나 주네요. 스티커에 I got my COVID-19 vaccine. 그래갖고 이렇게 조그만한 스티커를 하나 줍니다. 보셨죠? 그래서 이거 뭐 어디다 붙여놓으면은 뭐, 나 백신 맞은 사람이다, 뭐 이런 거 아나 보죠? 하여튼 뭐 그렇게 됐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무슨 QR코드 뭐 이런 거를 줘요. 이런 거를 줘서, 이제 뭐 다음 두 번째 접종에 대한 그 스케줄을 잡을 때 사용하는 QR코드를 이렇게 주고요. 뭐, 일단은 처음 맞았는데, 별뭐 반응이 없습니다. 15분 동안 앉아있다가 나왔거든요. 네,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뭐, 리액션이 오거나, 이렇게 뭐, 부작용? 뭐, 이런 거는 없어요. 없고. 다만, 이제, 주사를 처음에 맞을 때, 조금 이렇게 좀 뻐근하다? 뭐, 이렇게, 뻐근하다라는 느낌은 나요. 주사를 이제 딱, 이제, 주입을 할 때, 뭔가 좀 뻐근하다라는 그런 느낌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2차 접종 때는 좀 부작용이 좀 있다고 하는데, 일단, 1차 접종은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다시피 그렇게 크게 이렇게 부작용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주사를 맞을 때 팔이 약간 좀 뻐근하다라는 정도 한 3초, 5초 정도 그런 느낌이 난 뒤에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줄이 상당히 길어요. 한 3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렇게 덜 기다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접종을 무사히 마무리했고요. 2차 접종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드라이브스루로 차로 이제 가서 이렇게 차에서 바로 주사를 맞는 방식으로 해서 한번 영상으로 한번 다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지막 2차 때 아프다는데 어때요? 다들 아팠다고 다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좀더 아파요. 그래요? 네, 몸살기, 오한 많이 오더라고요. 젊은 분들, 나이가 어린 분들. 근데 미리 약을 드시라고는 얘기 안 하고요. 만약에 열이 나면 타이레놀 드시고 참을 수 있으면 참아요. 오늘 샤워하지 마시고요. 다 됐나요? 네. 아, 샤워하면 안 돼요? 네, 오늘은. 아, 오늘만? 이게 1차 때랑 2차 때그뭐 양이 틀리다는데 틀린 거예요? 아니요, 똑같고, 양은 약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약도 네. 똑같고. 아, 이거 그냥 거기 카드에 이거를, 붙이면 네, 되고요? 이거는 주사 정보고, 이거는 여기 저희 패실리티. 그러니까 아,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갖고 네네. 가운데 날짜만 써주면 돼요. 아, 네네.
수고하셨어요. 조금만 앉아 계셔야 되는데. 아, 15분? 네. 그죠. 네, 여러분. 지금 2차 백신을 맞고 나왔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온누리 약국이라고 한인이 운영하는 한인 약국입니다. 그래서 뭐 멀리 미국 병원이나 뭐 또 진료소, 뭐 또 백신 센터까지 멀리 안 가셔도 되고 가까운 한인 이런 약국이 있으시면 한번 전화하셔서 백신 접종이 가능하신지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한인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거를 또 한글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 영어가 좀 불편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렇게 온누리 약국 이런 데 한인들이 운영하시는 약국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차를 맞았어요. 맞았고 또 2차 때는 조금 1차 때보다는 조금 더 아프고 뭐 오한 같은 그런 감기 몸살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하루 그리고 또 내일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백신을 맞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첫째 날은 그냥 평소 때와 똑같았어요. 뭐 그 주사 맞은 당일 날은 그냥 뭐 일반 그냥 평상시랑 똑같은 그런 하루를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이 됐는데 이 문제는 두 번째 아침날이 문제였습니다. 아침에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아침에 못 일어나겠고, 그리고 일단 날씨가 엄청 좋을 때거든요, 요즘에. 그래갖고 뭐 평소 때 온도가 낮에 한 70도? 요즘에 이렇게 정도로 되게 더워요. 요즘에 더운데 춥고 막 오한처럼 막 몸이 벌벌벌 떨리고, 그리고 감기 증세처럼 약간의 콧물 이런 게 조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엄청 춥고, 그리고 이제 맞은 팔 부위부터 해서 온몸이 뻐근하더라고요. 되게 이제 근육통, 뭐 전날 뭐 정말 제가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만한 통나무를 이렇게 손으로 도끼로 쪼갠 그런 영상이 있는데, 그렇게 쪼갠 다음 날보다도 더 아팠어요. 정말 그렇게 막 온몸에 아리백인 것처럼 근육통이 조금 심했고, 그리고 이 뼈 마디마디가 되게 욱신욱신 거려요. 막 제가 뭐 밖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막 손가락 이런 마디를 조금 몇 번 다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진짜 아프더라고요. 진짜 아프고, 그 다른 막 이렇게 관절 같은데 뭐 무릎, 발목, 뭐 손목, 팔꿈치 막 이런 데가 막 구부리면은 막 아프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뼈 마디마디가 되게 아팠던 것 같아요. 제일 심하게 느꼈던 거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오한. 상당히 춥고요. 몸이 정말 추웠어요. 날씨가 진짜 70도, 80도를 웃도는 그 정도의 날씨였는데도 몸이 상당히 추웠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육통. 근육통이 이제 제일 또 그 다음번으로 심했고, 세 번째로는 뼈 마디마디가 조금 이렇게 윽신윽신거리고 조금 좀 뻐근하다 이런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증상은 이 정도고요. 그리고 다음날 3일차 되는 날에는 팔 이 주사 맞은 자리에 통증은 조금 남아 있었는데 다른 뭐 증상은 되게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뭐 오한같이 감기 몸살 증상도 없어졌고, 그리고 뭐 뼈 마디마디가 좀 욱신거리는 그런 증상도 없어졌어요. 다만 이제 주사 맞은 자리가 되게 이렇게 좀 막 뭐 이렇게 피멍든 것처럼 뭐 이렇게 살짝만 눌러도 아픈 그런 증상 통증이 남아 있었고요. 이제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2차 때 뭐 안 아프신 분들도 있고 좀 뭐 아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저는 어떨지 한번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는 좀 상당히 아픈 사람으로 속한 것 같아요. 이제 이 다음 주는 저희 이제 와이프가 이제 2차 접종 예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이제 조금이나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조금 해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밖에 나갈 때 마스크를 전혀 안 하고 다닌다는 말은 아니고요. 2차 접종까지 다 마무리 지신 분들도 밖에 야외 활동을 하실 때에는 꼭 마스크를 하시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같이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이제 빨리 접종을 완료하셔서 이제 아이들은 지금 현재 접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저희 16세 이상만 이제 접종을 할 수가 있는데 16세 미만의 이제 뭐 어린이부터 신생아부터 어린이까지들 이제 뭐 학생들까지는 이제 접종을 못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 어린이들은 이제 취약점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맞을 수 있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접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켜야 할 거는 가정도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도 지켜야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만큼 또 남의 집 자녀분들도 소중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백신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 제 영상을 보시면은 나 말고도 남들을 이제 배려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 다시 한번 백신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드리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나마 1차와 2차 접종에 대한 그런 후기를 간단하게 찍어봤고요. 또 크리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